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. 강원도나 경기도, 경상북도 북부쪽 해안에는 눈이 온대는데 여기는 꽃들이 만발하고요. 남쪽에는 봄이 막 찾아온 것 같습니다. 꽃샘추위를 하는지 아직은 쌀쌀한데 여기 운동장입니다. 운동장 옆에 보시면 물이 조금 흘러나오는 곳에 우리가 봄철에 아주 좋아하는 나물이 있죠. 키다리나물, 전나물, 뭐 꽃나물 이렇게 부르는 삼잎국화를 닮은 식물이 있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완전히 흡사하게 닮았죠. 삼잎국화 어릴 때 올라오는 모습하고 흡사합니다. 자생하는 그 여건도, 자생지 여건도 비슷해요. 여기 물이 좀 습기가 배어나오는 이런 곳을 삼잎국화 좋아하거든요. 이런 곳도 좋아하지만 삼잎국화는 물이 없는 곳에, 건조한 곳에서도 자랍니다. 여기 보세요. 아주 작은 잎 올라오는 모습이 삼잎국화하고 흡사하게 닮았습니다. 하지만 이건 삼잎국화가 아니고요. 미나리아 아제비카의 털개구리 미나리입니다. 털개구리 미나리하고 흡사하게 생긴 것, 젓가락 나물도 있습니다. 요몇 가지가 되는데, 이 식물들은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털이 있습니다. 털들이 있어서 삼잎국화하고 구분이 되는데, 요거는 조금 없네. 털들이 좀 있기 때문에 털들 보이시죠? 잎에도 그렇고, 줄기에도 그렇고, 여기 있네요, 여기. 요거 보여드릴까요? 여기 털 보이시죠? 이렇게 털이 많이 있습니다. 삼잎국화는 어디를 봐도 털이 없어요. 잎, 줄기, 뭐, 잎 뒷면, 앞면 다 없는데, 젓가락 나물이나 지금 보시는 털 개구리 미나리는 털이 많습니다. 요거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. 하천 주변에, 흘러가는 하천 주변에 삼잎국화가 많은데, 수도권에도 많고요.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몰라서 못 찾습니다. 독이 있어서 생으로는 절대 드시면 안 되는 식물입니다. 그리고 약으로도 쓰는데, 간경변이나 간염, 관절염 같은데, 이걸 잘 찧어서 그 아픈 부위에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, 이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물집이 잡히는 그런 사례도 있을 만큼 굉장히 강한 독이 있는 식물이거든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 관절염에 좋다고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방송을 하는 걸본 적이 있는데, 함부로 상처 부위나 뭐 이런 연약한 부위, 다리 같은데, 무릎 같은데 붙이면 잘못하면 물집이 생겨서 오히려 덧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거 주의하시고요. 절대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. 이게 잘못해서 섞여가지고 복용을 하시면 죽거나 하지는 않지만 배탈이 날 수도 있고 아주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. 옛날부터 약으로 사용했는데 외용약으로만 사용했지 식용은 절대로 안 했다는 것 알려드리고요. 삼잎국화는 털이 없다. 절대로 털이 없다.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거 저한테 봄철 되면 삼잎국화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. 어린 모습, 나중에 꽃이 피면 또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, 꽃 피는 모습, 이런 게 삼잎국화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. 이런 것 하나하나씩 알아가신다면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오늘은 남쪽 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털개구리 미나리를 알아보았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들매곡간입니다.